자,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백제의 전성기 근초광 때가 되겠습니다. 자, 근초광은 백제의 13번째 임금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초광의 아들은 근구수왕이죠. 자, 때는 바야흐로 4세기 중엽입니다. 이제 이 근초광은요, 이 무렵에 이제 왕권을 크게 강화하면서 국가 발전의 어떤 토대를 확실히 닦았습니다. 자, 왕의 부자 상속제를 확립하는데요. 즉 뭡니까? 왕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죠. 기존의 형제 상속제에 비해서 이 부자 상속제는 왕권이 더 강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또 근초광은요, 많은 소국들을 이제 정복하면서 영토를 남쪽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갑니다. 그래서 지금의 전라도 해안지방까지 백제 영토를 넓힌 게 바로 이 근초광 때가 되겠습니다. 자, 또 근초광은요, 지금의 황해도 지방으로, 즉 뭡니까, 북쪽으로 영토를 계속 넓혀가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누구와 부딪히게 됩니까? 바로 고구려 세력과 부딪히게 되죠. 자, 그런데 이 고구려와의 경쟁에서 근초광, 이 백제가 이때 뭡니까, 고구려를 압도를 합니다.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371년인데요 이 371년에 백제 근초광은 3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고구려 제2의 도시, 바로 평양성을 공격하게 합니다. 자, 평양성이 워낙 중요한 곳이니까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고구원왕이 이 평양성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달려왔지만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. 자, 이 평양성 전투는 백제가 이 무렵에 고구려보다 더 국력이 강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. 자, 또 당시 이제 근초광 때 백제는요, 이 해상 활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.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이 상당히 이제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요서, 그다음에 산둥반도,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바다 건너 일본 열도, 바로 규슈 지역에까지 활발하게 진출한 때가 바로 이 근초광 때가 되겠습니다. 자, 또 당시 이제 남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동진이라는 나라와 교류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 되겠습니다. 나중에 근초광 뒤에 바로 십유왕 때 백제가 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는데, 자, 이것도 역시 뭡니까? 이 동진과 백제가 교류한 게 바로 사실은 근초광 때부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이 근초광은 일본에다가 아직기와 왕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일본 문화 발전에도 커다란 자극을 주었습니다. 특히 이제 왕인 박사가 유명한데요. 자, 이 왕인 박사는 일본의 지배층들에게 바로 논어, 자, 그다음에 천자문 등을 가리킨 인물이 되겠습니다. 자, 또 이 근초광 때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백제 왕실의 역사를 적은 역사서, 바로 서기가 편찬됐다는 거죠. 자, 당시 이제 고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명으로 이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자, 또 우리가 이제 근초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칠지도죠. 자, 이 칠지도는요, 가지가 7개 달린 칼이에요. 상당히 수준 높은 금속 가공 기술을 엿볼 수 있죠. 일본의 신궁에서 발견된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61글자가 금으로 상감 새겨져 있습니다. 자, 그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, 백제가 외왕을 위해서 이 칼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선물한다,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까지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어간 백제 위대한 임금, 근초광의 이야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